뭘까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과거에 좀 조사되었던 그 데이터들이 이제 반영이 된 그런 케이스죠. 이제 그러다 보면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대수가 이제 반영이 된 그런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밤이 되면 세종시 택시 전쟁은 더욱 심해지는데요. 이미 버스도 모두 끊긴 시간, 도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고민하던 제작진, 이번에는 콜택시를 불러봤는데요. 아, 네, 저 여기 문화청사 앞인데요. 지금 대차 가능한 차량이 없네요. 차가 없어요? 네, 지금 주변에 대차 가능한 차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세종시 시민들의 택시 전쟁.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도지사께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조사를 좀 시행을 하고 그 택시 총량을 재산정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현실에 적용하는 걸로 해서 대수를 현실화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